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최순욱이라고 합니다. 되게 소개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거창한데요. 그렇게 거창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한 2006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신문사에서 이제 IT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처음부터 매일경제신문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전자신문에서 시작해서 작년쯤에 매일경제신문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주로 IT 분야를 취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뭐 어떤 거를 새로 시작하시거나 뭐 아니면 또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신 후에 또 새로 재기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분들한테는 미디어, 특히 신문이나 방송 같은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 게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디어, 특히 제도권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벤처기업 같은 경우 외부 투자를 받을 때 언론에 어느 정도 언급이 되었는가, 이런 게 중요한 투자 결정의 판단 근거로 작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또 이런 좀 대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언론사든 간에 그 내부에서는 뜬소문이나 이런 허풍을 걸러내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디어에 관심을 받는 게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더 미디어에 관심을 끌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허풍을 치거나 없는 사실을 막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는 안 되겠지만, 가급적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런 약간 미디어에 관심을 자신의 뭐 어떤 거를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실패 후 재기하는 것에 대한 미디어에 관심을 좀더끌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거는 뭐 여러모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재기와 또는 뭐 이제 새로운 시작을 주목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순전히 한 5년간 제가 이제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좀더 저의 관심을 더 끌게 되더라, 이런 분들이 보통 기사에 더 많이 나오더라, 이런 경우가 더 뉴스로 많이 되더라라는 저희 경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단정적인 사실이라든가 이렇게 받으시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 개인의 조언이나 의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꼭 이렇게 미디어에 주목을 받는 게 반드시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나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이 혼자 독자적으로 걸어가시겠다라는 분들도 아주 훌륭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에 저보다 먼저 말씀해 주신 그런 교수님이나 아니면 저기 한국 요트 일주를 하신 그런 분들은 거시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좀 현실적인 그런 차원에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미디어나 아니면 기자의 관심을 끈다는 거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뉴스거리라고 하면 일단 그럼 뉴스가 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한국어 위키피디아에서는 뉴스 가치에 의해서 선택된 사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뉴스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이나 또는 요새 주목받고 있는 블로그 같은 것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뉴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신문은 지면이 없고 방송은 그런 뉴스를 방송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수많이 많은 사건들을 다 취재할 만한 기자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자나 미디어가 아, 그래, 이런 건 바로 중요한 거다, 이런 건 재미있는 소식이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뉴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판단 근거를 보고 바로 뉴스 가치, 영어로는 뉴스 밸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됐던 간에 이런 뉴스 밸류를 만족시키는 분들이면 당연히 언제든지 미디어의 관심거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스 밸류가 너무 큰 사람이나 아니면 회사, 이런 기자들이 너무나 귀찮게 해서 아주 그냥 일거수일투족이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 좀 자주 왕래하시는데, 일본에 갈 때마다 기자들이 아주 김포공항에 진을 칩니다. 어떻게 한마디 좀 들어보려고, 이런 것처럼 그런 뉴스 밸류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뉴스 밸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뉴스 밸류는 크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향성입니다. 영향성은 이제 사실이라든가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얘기입니다. 좋지 않은 뉴스지만 자동차 사고보다 비행기 사고가 더큰 뉴스거리가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다치는 사람들도 많고 영향받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의성입니다. 시의성은 사건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이게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1년이 지나서 뭐 이미 다 끝나버린 사건을 새로운 뉴스라고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명성은 그 사건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인가입니다. 뭐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뭐 제가 아닌
아, 뭐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루퍼트 머독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저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여기 뭐 기자들마다 다 진치고. 근데 제가 하는 말 누가 뉴스를 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명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근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접성은 한 사건이 발생한 게 나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우리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하고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 당연히 한국 우리한테는 한국에 있는 사건이 더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기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건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근데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가 물면 뉴스가 된다. 이게 정확하게 이 신기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갈등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사건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싸우면 싸울수록 이게 뉴스가 가치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뭐 어디가 뭐 오늘도 굉장히 평화로웠는데 오늘도 아무 일 없었다 뭐 하는 건 뉴스가 전혀 안 되죠. 이제 싸움 구경은 돈 내고도 한다. 뭐 이런 말도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여섯 가지 뉴스 가치 중에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실패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어떤 뉴스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사실 엄청나게 이미 유명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뭐 하나 새로 하시거나 이러려고 그러면 이미 기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전화해서 막 물어보기도 할 거고요. 저도 사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네. 그 다음에 또 뭘 처음 시작하셨는데 새로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처음부터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게 이제 보통이니까요. 그 다음에 근접성, 시의성도 사실 별로 고려할 거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하고 있는 거에서 주목받기를 원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남는 거는 신기성하고 그다음에 갈등성입니다. 근데 물론 갈등성은 미디어의 관심을 끌게 충분한 요소죠. 근데 처음부터 그 요소에 너무 집착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기업이나 사람 딱 붙잡고 계속 욕을 하면 분명히 사람들 주목을 받게 됩니다. 김구라 씨가 처음에 인터넷 방송에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굉장히 이제 성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유명하신 유시민 씨나 아니면 진중권 씨 같은 분들이 무슨 한마디 하면 뭐 이제 그것만 자꾸 계속 늘어져서 이제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이름을 언급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특징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엄청난 안티 세력도 같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뭘 해서 실패했는데 재기하시거나 아니면 뭘 처음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저걸 만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남은 건 이제 신기성입니다. 이제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기존에 했던 것과는 어떤 건 다른 매우 스페셜한 거, 아주 특별한 거다라고 어필할 수 있으면 충분히 미디어나 기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신기하다, 스페셜하다 이런 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스토리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이나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어떤 스토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건 충분한 관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기자들이 맨날 다음 날 기사를 뭘 쓸지를 보고를 합니다. 그때 보고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야 그거 재밌냐? 그거 재미없는 건데 쓰지 마라. 야 이거 의미 없는 것 같은데 키래.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기자들한테 그게 얘기거리가 된다고 설득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이거는 중요한 뉴스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거리입니다. 이제 어떤 신기한 점, 나에게 있어서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떠한 점이 신기하고 어떤 것이 재미있는 거리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순전히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제 의견인데 저는 이걸 좀 분석을 하면 본인의 스토리 거리를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조직, 하는 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스토리 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내가 하는 일에 관해서인데요. 내가 하는 회사 또는 이제 우리 단체가 하는 일이 정말 새롭거나 아니면 신기한 거다라고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요새 신문기사 같은 걸 보면요. 뭐 한국의 페이스북, 한국의 구글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같은 효과를 노리는 건데요. 외국에서는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고 이런 비즈니스가 발생해서 큰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내가 지금 들여와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큰 영향을 미칠 거다. 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다 관심을 한 번쯤은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뭐 이제 테드도 마찬가지죠. 사실 요새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테드에 관한 기사나 방송들이 굉장히 많아졌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테드가 해외에서 먼저 큰 방향을 얻고 나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테드X가 많이 생긴 것이고 관심도 더 늘어난 거죠. 그럼 이제 근데 물론 이제 하시는 일에서 신기한 점을 찾을 때도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먼저 유명해진 거는 우리나라에서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자들도 계속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이미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다른 점은 뭔가요? 이거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계속 물어볼 건데 여기에다가 대답을 하지 못하시면 뉴스 밸류는 금방 떨어지게 되죠. 요 점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직입니다. 조직을 강조하는 건 사실 개인하고 강조하는 거하고 많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 조직을 생각하면 내가 속한 단체가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이런 독특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가 뭐 사업에 뭐몇 번째 사업을 했는데 다 실패하고 이번에 새로 시작한다. 근데 굉장히 잘 된다. 이런 큰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개인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조직하고 개인을 강조하는 거는 좀 비슷한 점이 많아서요. 근데 개인의 스토리를 사실 어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나 드라마 이런 건 정말 항상 언제나 좋은 기사거리, 뉴스거리입니다. 일단 예를 들자면 지난해 말에 이제 소셜 커머스라는 비즈니스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국내 티켓몬스터의 신현성 대표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뭐 뉴스는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소셜 커머스라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먼저 커진 것도 있지만 사실 그분이 많이 주목받은 것은 맥킨지라는 해외 컨설팅사에서 수억 원대 연봉을 받다가 다 뿌리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벤처를 시작했다. 이런 인간 드라마적 스토리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미디어의 가치, 미디어적인 뉴스 밸류가 커지게 되는 거죠. 다른 슈퍼스타 K2의 허각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노래 굉장히 잘하시지만 노래 말고도 사실 그분이 가수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 때문에 슈퍼스타 K2에서도 좀더 드라마적인 요소가 부각돼서 스타가 되실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일 수도 있는데 실패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 경험은 굉장히 큰 드라마적인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한번 크게 망했다가 재기한다는 거, 이건 정말 좋은 스토리입니다. 사람한테 재미뿐만 아니라 감동이나 영감까지 줄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원래 무슨 사업을 했는데 되게 잘안 됐다. 근데 거기서 아까 계속 발표해서 나왔습니다만 나는 거기서 무엇을 배웠다. 내가 실패했던 원인은 무엇이고 그걸 보완해서 이제 다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건 이미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미디어적 밸류가 있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개인을 강조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10대 벤처 사업가, 60대 새 인생 이런 기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개인의 스토리를 부각하는 것도 조직하고 마찬가지로 좀 단점은 있습니다. 위험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고점만 집착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사실 중요하죠, 제일. 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해서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는 겁니다. 아, 요 사람 나이 적지, 뭐 나이 너무 많은데 이런 거할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나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요소, 개인적인 요소에만 너무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연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신방과를 나와서 이제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신방과 후배 중에 중학교 때서부터 창업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뭐 후배인데 지금 뭐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만은 제가 기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만났는데 그때는 그 친구는 20대 초반이었죠. 근데 그 친구는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이상하게 느꼈다는 게 되게 어울리지도 않은 되게 어른이 입을 법한 그런 양복을 입고 벤처 기업답지 않게 굉장히 큰 곳에서 간담회라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너 도대체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아, 내가 중학교서부터 사업을 했다는 게 너무 많이 알려지니까 사람들 같이 비즈니스 파트너로 일해야 되는 사람이 나를 너무 어리게만 보더라.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해가 다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그분한테 그 인터뷰라든가 이런 게 미디어 요청이 오면 아, 난 젊은 사업가로 나가는 거면 난 인터뷰 안 한다라고 딱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늘 아래 이제 새로운 개는 없다고 하죠. 이제 사실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상 많은 게 되게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돌아 그 말을 좀 살짝 뒤집어 보면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스페셜하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스토리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세 지점으로 이렇게 나눠서 자기 것을 생각하면 좀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많은 뭐 홍보대행사라든가 PR대행사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기업이 홍보대행을 맡긴다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떤 요소를 갖고 있고 이 기업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떤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는가를 분석한 다음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뭐 스토리를 구상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기자들한테 배포하거나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했었던 중요한 얘기고요. 근데 이게 끝난 건 아니고요. 사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는데 요 벤처인들 모임이라는 데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도대체 기자들을 어떻게 만나는 거냐?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냐? 코빼기도 안 보이는 기자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가끔씩 이제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은데 어필을 못 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팁을 좀 한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신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자신의 스토리를 잘 만드신 후에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 자료로 옮기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사실 보도 자료라든가 무슨 뭐 PT 자료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도 자료 굉장히 좋죠. 기자들한테 보낼 거면.
그런 보도자료를 보시고 한번 그게 비슷하게 벗겨서라든지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들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보내주면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주면 좀더 이렇게 어떤 어필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근데 여기 한 가지 또 팁이 있는데요. 사실 기자나 미디어들은 수치를 좋아합니다.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희들은 제목 뽑기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보도자료를 가끔씩 보다 보면 아 우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고의 성능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뭐안 그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러는 기업도 어디 있고. 차라리 뭐 우리는 뭐 사용자가 얼마나 들었어요? 뭐 물건이 얼마나 팔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벌었어요? 우리가 얼만큼 많은 회원을 모았어요?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간단한데 실제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상에 기자만큼 연락처, 전화번호 알기 쉬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문사나 제가 방송사는 잘 모릅니다만은 신문사는 그냥 전화해서 아 내가 어느 분야인데 기자한테 무슨 소식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면 100이면 100다 전화번호 알려줍니다. 기자들도 항상 새로운 소식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전화 소식이 있으시다면 일단 제일 먼저 하시는 건 기자 연락처부터 신문사에 전화해서 어떤 부서냐 해서 알아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그 다음 팁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굉장히 매체가 많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기 간행물로 등록된 매체가 지금 한 수백 개예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많이 이제 뭐 중앙일간지라든가 이런 것서부터 이제 머릿속에 있지만 각 분야 전문 매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몸을 담고 있는 IT 분야에 있어서도 뭐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블로터닷넷, 뭐 GD넷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수십 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수십 개입니다. 근데 이미 없어진 것도 많지만 계속 새로 생겨나고 있죠. 사실 종합지나 경제지는 다루는 분야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그 저 대상으로 하는 독자들이 너무 이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한 이 사실을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지는 좀 더 세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여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분들 이런 매체에서 주목을 받음으로써 이제 보통 일반 점점 이게 회자되는 경우가 늘어나면 그때 이제 경제지나 종합일간지나 이런 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순서로 이렇게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그 인맥을 좀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분들의 아 혹시 기자 뭐 아는 분 없어요? 아니면 미디어 쪽에 종사하시는 분 없어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소개를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자산 인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뭐 없는 사실을 가지고 억지로 뭐 뉴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이런 건 안 되겠지만은 당장 기자 입장에서도 사실 검증된 분이 아 이런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실인데 누군가 새로 하더라라고 이런 식으로 전달해 주는 거는 굉장히 큰 뉴스 가치를 갖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이제 벌써 이제 18분이 좀 긴 것 같았는데요. 굉장히 짧게 지나갔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었는데 이게 저도 사실은 이제 좀 듣는 게 위주인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하는 게 좀 서툴러가지고요. 좀 두서없는 얘기가 된 것 같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오늘 드린 얘기가 조금이라도 이제 뭐 새로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실패한 다음에 좀 더 다시 재개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이제 뭐 어떤 게 성공인지 좀 관점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성공을 하셨을 때 오늘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으셨으면 다른 기자들보다 뭐 길게는 일주일, 뭐 짧게는 뭐 하루 이틀 저한테 먼저 알려주시면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말 농담이었고요.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